3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주택건설사학 승인의 법적 성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생략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특허인지 재량인지 문제된다. 답이 되는 게 중요하죠. 구별 기준을 써준 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좀 쓰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특허 행위인지 재량인지 거의 뭐 아주 일반적인 목차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일반론을 쓰는 것보다는 특히 재량인지 관련해서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당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제1조 목적에서 판단하죠. 그리고 당의 행위가 특허라는 점으로 볼 때, 왜냐면 특허의 성질은 형성적 행정 행위죠. 따라서 재량행위로 본다?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문 써준 거 아주 잘했어요. 조문을 꼭 넣어줘야 되겠다. 특허인데 재량인지를 빼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특허인지 허가인지는 학문적 개념, 즉 강학상 개념인데, 판례는 학문적 개념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허인지 허가인지 성질을 불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판례 입장에서는. 근데 재량인지는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죠. 그래서 재량인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부관인데요. 이 사건 전용 허가라면서 법적 근거 없이 설정할 수 있는지 뭐가 쟁점인지 써줘야겠죠. 부관의 한계 중 부관의 가능성이 문제된다. 즉 쟁점의 정리는 쟁점을 정리한다고 써있잖아요. 쟁점을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쟁점이 이름이 나와야 돼요.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됐는데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이걸 써줘야 됩니다. 아, 여기는 끝에서 한꺼번에 썼네요. 부관의 한계가 문제된다. 특히나 여기서는 부관의 한계 중 성립상 한계인 부관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의미 종류 일반론 써줬고 부관의 한계 일반론을 쭉 써주고 마지막에 포섭하는 스타일이 이제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뭐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사시 강의했던 분들은 옛날 스타일이 좀 이랬어요. 일반론 쭉다 적고 제일 마지막에 포섭하는 스타일인데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쟁점에 맞는 일반론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결을 내는 것이 채점자 입장에서는 보기가 편해요. 채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론을 쓰면 일반론에 맞게 이제 써주는 게 좋죠. 그리고 질문 형태대로 목차를 따라고 했는데 이건 좀 약간 옛날 올드한 스타일의 지금 목차인데 무슨 말이냐면 목차만 보면 지금 뭐 부관을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질문이 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이렇게 목차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은 뭔데 그에 따른 결론은 뭐다. 이게 가장 좋은 목차예요. 이건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의 목차를 지금 쓴 건데 뭐 기한이고 이런 것도 부관의 의미 종류를 써주고 그 중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여기처럼 이렇게 질문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좋아요. 채점자 입장에서 볼 때도 자 목차 공식은 좀 익히려고 노력합니다. 관련된 판례 꼭 써줘야 되겠고요. 다음 여기 봅니다. 물론 쟁점의 정리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배점이 10점이었기 때문에 일단 써줬습니다. 강학상 특허인지 특허의 개념 간단히 쓰고 포섭을 들어갈 때는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서 뭔가 내가 포섭을 하고 있다는 걸 밝혀주는 게 좋아요. 허가 특허의 구별 기준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사시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10점짜리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그런데 수험생이 이런 거 많이 썼어요. 허가특허 구별 기준은 아까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랬더니 지금은 어디 계신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건대 명예 교수로 계시는 그 당시에는 김철용 교수님이 평서를 썼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아니 특허면 설권성 공익 관련성 두 개만 판단하면 되는데 무슨 뭐 허가특허 구별 기준을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지면이 남아 도냐? 약간 이런 식으로 고식에다 그렇게 쓰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그걸 보고
허가인지 특허인지는 개념에 맞게 포섭하는 거 위주로 좀 해주고, 허가 특혜 구별 기준, 구별 실행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쓰는 걸로 저도 바꾼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이 정도 써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산의 경우 이렇게 써주고, 뭐 여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근거조문, 근거조문을 조금 더 넣어주면 이 답안지는 완벽한 답안지가 될것 같아요. 재량인지 구별기준을 간단하게 썼어요. 나중에 쓸게 너무 많을 때 이런 걸 이제 생략하는 거야. 이렇게 조문 쓴거 너무 좋습니다. 체제형식 문헌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제1조 목적. 이제 조문을 안 주면 어쩔 수 없는데, 조문을 주면 1조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을 꼭 써주세요. 자,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10점짜리로 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만약에 법적 성질을 보통 5점으로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일반론 다 없애버려야 돼요. 5점이면 딱이 정도밖에 못 쓰니까. 그리고 쟁점인 정리도 생략하고, 특허인지 곧바로 설문 포섭 들어가고, 재량인지 써주고, 끝에다가 실익을 적어주는 거죠. 논의의 실익은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 방식에 있다. 뭐이 정도 언급해주면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 무엇인지, 부과할 수 있는지, 쟁점 이름은 부과의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내용상계로서 부당결부 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이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 업태에 보면 내용상하제가 없는지 문제된다. 질문 형태를 그대로 쓴 동어반복이 된것 같은데, 내용상하제에서 특히 뭐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그게 나중에 목차로 싹싹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다음, 전용어의 법적 성질, 부관이란 일반론을 그래도 이 정도라도 써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포섭을 좀더 정치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포섭을 정치하게 한다면 강학산 부관의 개념을 지금 온전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누가 해야 된다? 행정청이 해야 돼요. 행정청 이름도 설문에 있는 내용 쓰고, 이 사건 전용 허가라는 수익적 행정행위 부관 종된 규율로서, 자, 개념의 요소들을 답안지에 녹여내 줘야 돼요. 주된 수익자 행정행위에 존댄 규율. 자, 그리고 확실한 사실 뭐가요? 설문에서 이런 몇 년도 이런 것들은 장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한이고, 그 허가의 존속 기간으로서 유효 기간이므로 종기에 해당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반론은 지금 세줄 썼는데 포섭은 지금 두줄 썼단 말이죠. 두줄 썼는데 부관의 개념에 맞게 좀더 풍부하게 얘를 차라리 세네 줄 써주는 게 훨씬 보기가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특허, 재량, 좋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좋은 답안지 목차를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부분을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성립상 한계를 써줬고, 행정기본법,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보통 붙여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존임지 전용 허가는 재량행위로서 행정기본법 제몇조에 근거하여 볼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아주 잘 썼네요. 비례원칙, 보통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웬만하면 꼭 써주세요. 부비로가라고 했잖아요. 부비. 자, 그래서 이런 목차를 놓치는 건좀 아깝네요. 잘 썼는데. 자, 강학상 직권 취소보다는 철회로 논의가 가능한데, 뭐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좀 있긴 했었어요. 철회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취소의 취소 또는 철회의 취소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은 판례는 절충 설치한다. 자, 논의 실익은 원처분 회복, 그렇죠. 법적 안정성과 신뢰고,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썼네요. 포섭도 좋고. 다음, 갱신허가. 이거 뭐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닌데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판례는 여기다 적었네요.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갱신허가의 존재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고, 왜 갱신허가가 문제가 되는지를 문제점에서 좀 분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는 별도 목차로 빼서 쓰더라도.
판례가 이렇게 취하기 때문에 이제 갱신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가 문제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점에서 앞에 판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따라서 전용화가 존속하려면 갱신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가 문제된다. 논리적 분석이 아주 좋네요. 분석을 잘할 수 있으면 문제점은 아주 좋은 파트 같아요. 갱신허가란 좋고요. 구별 기준, 학설 대립 뭐꼭뭐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학설 대립이 없는 교과서들도 있어요. 교수님들 책에 보면 포서문 설문 내용 조문도 어떻게든 좀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잘 썼네요. 다음. 자, 재량인지 문제된다. 문제점. 부관할 가능성. 이건 잘 썼네요. 실익이 있다. 재량인지 여부. 특허인지부터 먼저 검토해 주는 게 좋아요. 이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허가거든요. 특허인지 재량인지 빼먹지 마세요. 그래도 처음 쓰는 답안지 치고는 상당히 좋은데 드레스를 너무 깊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한이 정도에 맞추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보관의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용허가는 재량행위로 아주 심플한데 답은 잘 맞췄어요. 이러면 합격 점수 이상을 맞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쟁점만 놓치지 않는다면. 처음 쓸 때는 이렇게 쓰는 연습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조건인지 부담인지인데 사안은 만약에 기한이라면 굳이 이 쟁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라면. 근데 만약에 부담 또는 조건이라면 그때는 꼭 써줘야 돼요. 내용상 한계. 사실은 지금 답안지 중에 내용상 한계에 맞게 정치한 포섭이 있는 답안지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내용상 한계를 쭉 검토해주고, 그 중에 일반 원칙으로서 부담결부 비례원칙 써주면 좋겠어요. 여기는 포섭을 잘했어요. 명확하고 이행 가능하며, 특별한 법령 위반 사안도 없다. 다만,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부담결부 금지 원칙과 비례원칙 문제된다. 굉장히 아주 풍부하게 쓴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적절하게 키워드 터치를 너무 잘한 답안지예요. 이런 답안지도 물론 포섭을 풍부하게 쓰는 것은 우리가 막 6, 70점대를 목표로 할 때는 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합격 점수인 60점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쟁점을 놓치지 않고 쓰면 60점대까지는 충분히 진입이 돼요. 여기서 이제 60점 후반대와 70점대가 이제 포섭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 데서 결정이 나는 거죠. 쟁점이 실익을 더 많이 쓴다든가, 포섭을 풍부하게 한다든가. 이 정도면 50점 후반에서 60점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안지예요. 그래서 이런 답안지도 좀 참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부족함이 없이 키워드가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참조할 만한 좋은 답안지입니다. 처음에 아직 훈련이 많이 안돼 있는 사안에서는. 이용결정의 소표. 일반 사건의 이용결정 소표가 미치는지. 뭐, 갱신허가. 정말 아주 정말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반 논어는 거의 안 썼는데도 논리 흐름은 상당히 좋게 느껴진다는 거죠. 물론 채점표에 따르면 뭐 무슨 구별기준 허가 특혜 구별기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이죠. 뭐 그렇게 채점은 하시겠지만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채점하지는 않아요. 포섭을 좀 잘하고 목차가 논리적이고 분석력이 있고 쟁점의 이해도가 높고 그럼 고득점인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이 정도면 아주 참조할 만한 좋은 답안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한 답안지가 많아요. 일순환 치고는 상당히 좋은 답안지들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부수 쟁점을 놓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보셨죠? 포섭을 풍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해요. 놓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중에 3순환까지 훈련을 끝나서 나중에 풍부하게 살을 붙이는 연습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